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삼성병원에 제주도민들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메르스 증상이 없거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문자가 더늘 수도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르스 국가지정병원인 제주대학교 병원. 메르스 임시진료실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 삼성병원을 다녀온 70대 남성이 고열과 함께 의식을 잃고 이송됐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이 남성은 물론 구급대원도 모두 격리하고 메르스 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음압 격리실에, 응급실 아니면 음압 격리실에 이렇게 지금 모셔놓고 지금 진료 중에 있고요. 다른 환자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딱딱 쳐놨어요. 메르스 환자 30여 명이 발생한 서울 삼성병원에는 지금까지 제주도민 5명이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증상이 없거나 주소만 제주에 둔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까지는 그 메르스 관련 증세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저희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메르스에 감염된 의사와 함께 서울 재건축회의에 참석했던 50대 남성도 주소지만 제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중동국가 손님을 받은 뒤 고열을 호소했던 리조트 직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부친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던 30대 여성 관광객도 2차 검사에서까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오늘부터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하게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맡아오던 메르스 감염에 대한 1차와 2차 검사를 동시에 진행해 확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확진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종전의 4일에서 6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이렇게 메르스 확산 추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날마다 모든 학생들이 발열 검사를 받게 되고 서울 삼성병원을 다녀온 교사와 학부모는 당분간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중학교에서 메르스 예방 개기 교육이 한창입니다. 기침이 나올 때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경우에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하는 기침 예절과 손톱 및 세균까지 씻어내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인 것 같아요. 기침 예절, 손 씻기라고 하는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을 먼저 해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임시 격리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서울 삼성병원을 방문한 교사 2명과 학부모 1명은 의심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받고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주도에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쪽에서 확실하게 검진을 받아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제주도에 오시도록 했고. 교육청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거나 제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 휴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제주 방문을 포기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관광객 11,200여 명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6,200여 명이고 중국인도 4,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모든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 여행을 온 중국인을 납치한 뒤 거액을 요구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에서 벌어진 이 대담한 인질극에는 한국인들도 가담했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귀포 시내 한 특급 호텔 카지노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들어갑니다.
10여 분 뒤 이 남성은 게임을 마치고 나오는 또 다른 남성과 어깨 동무를 하고 빠져나옵니다. 중국인 35살 리모 씨가 채무자인 46살 채모 씨를 납치한 겁니다. 손님이 단지에서 나간 다음에 일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도 사실 잘 모르죠. 첸 씨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승합차로 이동해 서귀포 시내 펜션에서 1박 2일 동안 감금돼 폭행당했습니다. 리 씨는 제주에 함께 온 첸 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빌려준 중국 돈 1,000만 위안, 18억 원을 갚으라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 부인에게 돈을 요구하니까 피해자 부인이 경찰서를 찾아 상담하면서 이제 납치 사건으로 발전한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즉시 전 형사 투입해서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다음 날 부인의 신고를 받고 호텔 CCTV에 찍힌 차량 번호를 추적해 펜션에 감금됐던 첸 씨를 구조하고 중국인 리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 4일 첸 씨를 쫓아 제주에 온 뒤 한국인 일행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납치와 감금 혐의로 중국인 35살 리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리 씨를 도운 한국인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아침 출근길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특히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일은 낮 한때 비가 오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밤부터 다시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5mm 내외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로 시작해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좌의 기온 17도, 성산과 표선 19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성판악과 이세오름의 기온 모두 10도를 웃돌고 있고요. 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18도 내외로 어제보다 약간 높은 모습입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 안개가 낀 가운데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이후로는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제주시 영평동 국제대학교 부근 5.16 도로에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달리던 47살 김모 씨의 렌터카가 나무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56살 정모 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시 추자도에서 45살 감모 씨가 급성 복통을 호소해 추자보건소가 제주해양경비안전소에 응급이송을 요청하면서 경비함정으로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제주해경서는 올 들어 헬기와 함정으로 응급환자 32명을 이송했고 그 가운데 추자도 응급환자가 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우도 북동쪽 56km 해상에서 한림선적 10톤급 체납기 어선인 제2호가 기관 고장인 선박 MO를 예인하다 예인색이 절단돼 항해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소는 경비함정을 보내 선박 두 척을 모두 예인했고 선원들도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 직원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 연구원 가족들에게 편법으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여성가족연구원 측이 응모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채용하고 수습 직원을 직무 대리로 임용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관련자 징계와 함께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들을 조사 요원으로 썼다며 150만 원을 지급한 연구원을 인사 조치하고 8명을 주의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국제와 장학재단의 해외 연수가 부실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재단 측은
대학생 해외 연수 이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지 않고 만족도가 떨어지는데도 개선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회의 참석 수당도 규정 없이 모두 58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위원회가 규정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선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의장의 추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구성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사 발령 예정 날짜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면 의장은 인사 발령 5일 전까지 추천자를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